안녕하세요, 딩곤입니다. 이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여기 얼음성 1층으로 왔습니다. 여기 얼음성 1층에서는 얼음 해골 병사랑 그 다음에 얼음 해골 전사, 그 다음에 얼음개까지 딱요세 개만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얼음 해골 병사, 얘네가 이제 요 얼음성의 최하위 개체? 아무튼 최하위죠. 과연 어떨까 모르겠네요. 주작부 바로 터져주고 좋구요. 주박이다. 이거 반사하면은 진짜 엄청나거든요. 각도라랑 각구가 주박이라. 반사했다. 오, 근데 각도라 죽는다. 얘도 죽는다. 이거 좀 세구나. 각도라 둘다 죽었어요. 이거 여기는 마저거든요. 이거 레벨링 조금만 하고 템 조금만 바꾸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게 막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지는 않아 보이죠? 여기 사냥이 지금. 일단은 얘네 레벨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뭐야, 가능이네? 아니, 튕기는 거 실화야? 진짜. 갓겜 인증 또 하네. 아무튼, 얼음해골 병사 다시 잡아볼게요. 아까 무슨 말하고 있었지? 아무튼, 레벨링. 얘네, 너무 많은데? 이거 과한데? 이거 좀 과한데? 여보세요. 다시 갑니다. 그만. 과한데, 여기. 너무 잘 붙네요. 여기. 진짜 안정적으로 가능만 해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. 주박 걸렸다. 이 저쪽이 튕겼어. 여기도 버그 있나 봐. 얼음성 특정 몬스터 잡을 때 튕기는 버그 있는 몬스터들이 있거든요? 얘네도 그건가 본데? 진짜. 요즘 선 넘는다, 진짜, 요즘. 이거 한번더 튕기면은 그만할게요, 여기서. 일단은 각구는 죽었는데, 내 생각에 아까 발도술 날릴 때그 발도술 그 흔히 슈뎀존 그거 맞은 것 같은데. 한세 부대만 붙어봐라. 이거로 테스트 마지막 하고 넘어갈게요. 여기 또 해봤자 또 튕길 것 같아, 왠지. 그만 붙어라, 그만. 오케이, 테스트. 발동했고, 주박 반사 들어갔고, 나쁘지 않네요. 얘네들 레벨링 조금만 해가지고 딜이 조금만 잘 나오면은 진짜 아주 수월하게 될것 같은데. 아무튼 얼음성에 진출이 되네요. 이전 영상에서 검은 상단 주던지는 그 산문, 그놈이 쓰는 그 일격필살 때문에 답이 없었는데, 여기는 괜찮네요. 오케이, 통과. 얘네가 이제 얼음 해골 병사 다음이죠? 얼의 병 다음에 얼의 전. 얘네는 아마 조금 더셀 거예요. 고만부터.
여기도 병사가 껴서 나오고. 어? 어, 저쪽 돌아와 죽었다. 뭐지? 여기 안 되는 건가? 양쪽 다 죽었는데? 뭐가 그렇게 센 거지, 여기? 어레전이 그렇게 센가? 뭐지? 뭐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죽었을까요? 발도술? 발도술 때문인가? 뭐지? 아니네, 안 죽네 또. 아, 뭐 아무튼 확실한 거는 레벨링이 필요하겠네요. 안 그래도 지금 오문 300억 프로젝트 끝나고 얘네들 3클라 돌리면서 레벨링 좀 하려 했거든요. 빨리 해야겠네요. 어, 류병 죽었다 저쪽. 어, 아무튼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네요. 물론 적정 사냥터라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자주 터지면은 어제도 말했듯이 절대 적정 사냥터가 아니에요. 반자산은 안 터져야 돼. 한 시간 내내 한 번 터질까 말까? 이 정도여야 돼요. 아, 홍관이 죽었다. 아, 각구 죽었다. 얘네 딜러 3명이 이쪽으로 모여버리니까 이쪽에 혼자 있던 각구가 죽어버렸네. 또 죽었네. 아무튼 가능성을 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얼음계까지 한번 가볼게요. 얼음계랑 산문이 국민 사냥터였던 시절 있잖아요. 그 시절에는 여기 얼음계 진출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. 왜 그랬냐면은 여기 얼음계가 산문보다 딜은 약한데 체력이 높아가지고,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계획차로는 절대 못한다, 뭐 무슨 격수 이상 해야 된다, 막 그게 되게 논란이었거든요. 그 당시에 좀 핫했던. 왜냐면은 여기서 기린 만렙 찍고 했어야 됐으니까. 여기가 사천왕 이전에 진짜 최고 사냥터였어요, 그 당시에.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진출하는 게 되게 화제였죠. 거기를 지금 반자사로 도전하려고 왔다니 뭔가 감회가 새롭네. 얼음계 가볍게 두 부대. 어, 얘네들 병사들이 끼어서 나오네. 확실히 얘네가 피통이 빡세긴 하죠. 아, 죽었다. 안 되네. 역시 오버였죠? 딜이 안 나와. 아, 저쪽 김유신 죽었어요. 그럼 끝이야. 여기 마저라서 김유신 죽으면 끝이죠. 한 번만 더 해보고 여기는 바로 끝낼게요. 여긴 불가능이네요. 애초에 이 바로 전이었던 얼음의 골 전사도 좀 힘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안 된다고 봐야겠네. 이번 판 막판으로 얼음성 탐방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아무튼 지금 가능성을 본 것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럽네요. 얘네 레벨링. 아, 죽는다. 힘드네 여긴. 네,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. 한동안은 얘네 반자사 그만 돌리고 레벨링 좀 할게요. 얘네들 레벨 좀 업하고 템 좀 공명템이랑 섞어가지고 좀 껴주고 하면은 여기 얼음성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아무튼 좀 더 스펙업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